안녕하세요, 김기호입니다. 네, 앉으시죠. 오늘은 제가 아메답을 해온 스토리 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30여 년 됐고요. 또 강의할 때와는 달리 내 지내온 과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지내온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발전을 했고 기대에 대한 삶 이상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삶이 보장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정치인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김종규 사장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 아메답 시작을 했던 그런 모습들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님 30여 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그 성공과 또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그냥 시키는 일에 만족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내가 아메를 만났고 특히 사장님 밑에서 배우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는지 스스로가 감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희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엮어서 오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통 제가 강의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 편해요. 근데 오늘은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을 하시는 분이 오늘 강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없습니다. 저도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진행되는 대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아주 날계란 같은 맛깔 나는 얘기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시간에 또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오늘 정점으로 또다시 미래를 도약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넘었네요. 30년이 지났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둘째는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가 있고 첫째는 벌써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메와 메어서 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아메를 빼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내 아메가 내 삶의 주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 리더분들이 아메 기적이라는 책을 저한테 권유했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다문두가 자기 스토리를 적어놨어요. 그분이 자기 호텔에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밖을 내다보며 나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가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을 하며 너무 감회가 새롭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며 내가 그때 빵삼빵삼을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어쨌든 제가 그 입장이 됐네요. 지난날 생각하면서 참 내 인생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아메이 덕분에, 싱킹빅 덕분에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제약회사 종근당에 다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항생제를 실험을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고 또 저는 이제 실험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비밀을 숨겨놨어요. 여기서 숨겨놨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실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찾아내면 아 이거 내 거야 발견했어 그거 그러듯이 그 회사가 내 거는 아니지만 나는 단지 월급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했지만 실험을 하면서 남들이 모르던 찾아보지 못한 걸 찾아내면서 아 이거 내가 찾아냈어. 물론 회사에 헌납을 하지만 그런 게 나의 사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제약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냥 월급쟁이로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신이 나에게 생명을 줬을 때는 그만 이유와 가치가 있는데 뭘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항생제를 연구하는 실험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항생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주위 분들이 제가 만든 항생제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든 항생제 90% 이상이 외국에 수출돼요. 우리나라 수출 안 하고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부강해져야 나도 자녀도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저는 실험실에서 유리 기구에 실험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돼서 100억짜리 공장을 만드는 백데이터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내가 할 가치가 있는 이다 라고 저는 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재밌었죠. 그런데 처음엔 제가 가난한 줄을 몰랐어요. 비록 800만 원짜리 옥탑방 전세가 신혼살림 집이었습니다.
옥탑방이 뭐냐면요, 다세대 주택을 짓고 나면 시멘트가 조금 남아요. 그걸 옥상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옥탑방이었어요. 그게 저의 신혼살림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가난한 줄 몰랐어요. 왜냐면 나한테 출근한 직장이 있고,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갓 태어난 애가 있고, 뭐가 부족해? 그런 생각이 처음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녀석이 분유를 먹기 시작을 하고 기저귀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분유를 살아가면 좋은 거에서 나쁜 거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이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실제는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저귀도 이쪽보다는 뭐 덕용으로 나온 거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우리 애한테 좋은 분유도 선택하지 못하는구나, 좋은 기저귀 하나 선택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때 제가 아마 현실 점검이라는 게 처음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옥탑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밤을 자다가 좀 밤에 깨는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나면 바로 옥상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밑에 수많은 집들이 이렇게 보이죠? 쫙 내려다보면서 저 수많은 집들 속에 내집한채 없는 거야. 그리고 언제쯤이나 내집한채 마련될까 계산해봤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살살 정신을 내가 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보다도 못한 미래가 내 자녀들에게 준비가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늘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지만 늘 가난했고 늘 부족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학생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런 게 싫었는데 결국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거보다도 낫지 못한 미래를 줄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가진 거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고 소극적인 나에게는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이런 건가? 30대 초반이었었죠. 인생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그때부터 벌써 회의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 스폰서이죠. 학교 후배입니다. 교회 후배고 기독 서클 후배였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 알겠지만 그 목자고 양지라는 게 있어요. 뭐 조금 더 안다는 것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이제 목자가 돼요. 그리고 좀 이제 양이 돼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삶은 이런 거야, 신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는 관계였었거든요. 학창시절에 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제가 자취했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퍼부리 뭐 이러던 후배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형, 내가 굉장히 좋은 거 시작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요? 정학사장님은 이 사정을 잘 알아요. 학교 학창 시절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유롭지 못하고 성격도 이렇게 활달하지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잘 알아요. 저한테 이제 뭔가 권유한다는 얘기는 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할 만한 거다라고 이제 귀가 번쩍 트인 겁니다. 왜냐면 내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회사에서 나는 월급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양가 부모님, 저희가 장남이고 장녀입니다. 그분들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애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양가 부모님? 어우 상상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하고 둘째 나이 터울이 5년 이상 돼요. 둘째를 가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겠단 말이야. 같이 한번 해보자. 뭔가 하자. 아, 뭐가 있을까?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옥탑방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정학수 사장님도 옥탑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학수 사장님은 우리 집보다 조금 더큰 옥탑방이야. 왜 그러냐면 옥탑방도 사이즈가 있어요. 어느 사이즈 이상 되면 걸려요. 근데 항공 촬영에서 내가 사는 옥탑방은 항공 촬영이 안 걸려. 규정대로 했으니까. 정확사장 옥탑방은 규정보다 커요. 줄여요. 좀더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옮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뭘까? 나 같은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할 만한 게 있다고 권할 때는 뭘까? 아주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시부터 턱 꺼내는 겁니다. 기운이 팍 빠졌죠. 뭐 열심히 설명하는데 아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높아요? 아시죠? 그냥 하이톤으로 막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는데 웽웽거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속사포로 써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신 나간 젊은이가 뭔가 난리치겠구나. 요것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제 생각은 이 불쌍한 중생을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만 하면서 들었어요. 끝까지. 어쨌든 뭐
그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뭐 하여튼 그때 내 기억으로는 예, 뭐 돈이 안 들어간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한 달에 백만 천만 벌 수 있다, 뭐 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뜬금 잡는 얘기. 그래서 아, 참 세상 문제 모르는구나 아직도.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구나. 이제 돌아오면서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뜯어말릴까, 근데 그 눈빛을 보아하니 몇 마디 제 추원은 가지고 추근 가지고 들어 먹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되나요? 아니죠. 뜯어 말려야 되죠. 뜯어 말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암미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제 친구들한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암미사업 전달하셨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안 한대요. 왜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들 시각대로 이상한가, 잘못된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놈들이 나를 어떻게 돼요? 뜯어 말려야지. 못하게 해야 되지.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저 안 하는 거 좋아. 네가 뭐 자기 자유니까. 그러면 지네들이 나하고 같이 학교 식당 시험 같이 자라왔으면은 자기 친구가, 교회 친구가, 한국 친구가 잘못된 거 한다면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연락을 끊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때 비해감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이 후배를 어떻게 뜯어 말려고 하다가지 암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 친구 이제 뜯어 말려야 되는데 이제 들어먹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학사 사장님도 연구원이에요. 쌍용 자동차 연구원.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실험을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이제 좀 신뢰를 해. 내가 이제 정확한 이유, 이것이 잘못된 이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결국 벌크에 커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돈 투자하게 되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어떤 원리적으로 찾아서 제시하면 이제 그때는 그만 느끼지 않으면서 제가 암에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저는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좋은 얘기는 어차피 좋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다 빼버리고 나쁜 거 찾아내서 정리해서 봐. 이러니까 당신이나 또는 당신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특히 긍정적으로 많은 이거 이제 찾아내는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반품을 해보는 거예요. 써보지도 않은 제품들. 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없이 가면 안 되는데. 그 디시드라스 한 통 다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 6개월 1년 걸잖아. 그럼 내가 그 증명하려고 6개월 뒤에 반품을 하는 거 기다릴 수 없잖아요. 가져와서 쏟아봤어요. 정말로. 그 고농축에 쏟아버리고 다음 주에 빈통 들고 반품을 하러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반품하러 가는데 보나마나 당신 일주일 전에 사러 갔더니 벌써 다 썼냐, 뭐 말아먹었냐, 뭐 뭔가 트집을 잡고 할 거 아니에요. 트러블 일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누구나. 뭐 그렇게 아니까.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사장님을 살려야 된다는 의미로 싸워야 돼. 그리고서 봐, 내가 싸웠어. 이게 이제 증명거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가서 이제 반품 양식을 써가지고 저 반품하는 자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랬다는 올바른 일을 해야 돼. 반품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왜 반품하러 왔냐,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들고 나면서 희하는 거야. 지금이야 이제 반품 제도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30년 전에는 없었어요. 새 거를 나온 거야. 이걸 그냥 주네? 근데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나를 올가맬 사람들이야. 이런 약발 정도는 지네들이 서비스 할 거야. 일주일만에 또 쏟아버리고 또 들고 왔어요. 바꿔주세요.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냥 바꿔주는 거야. 희한하네. 희한해. 어쨌든 이런 거를 적어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많이 알아봤어요. 뭐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정확사한테 딴지를 걸었죠. 어쨌든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확인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들어보고 이제 이런 모임 장소에 가더라도 절대 가운데 안 앉아요. 문 바로 앞에 앉아. 여차하면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덩치가 이렇게 밀리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밀고 나갈 자신 있어. 근데 이제 중앙에 있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보다도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어떤 의심까지 했냐면요. 그러니까 의심이 아주 대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암회 회원 등록할 때 여러분 뭘 봤죠? 회원 번호를 봤죠? 그 번호 하면 뭐 연산되는 거 없어요? 예,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숫자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전 그러대. 혹시 이게 그거 아니야?
왜냐면 그들이 천사의 얼굴을 한다고 왔어요. 아메이가 어때요?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을 도와하고 더불어 살고 막 천사의 얼굴이잖아. 그러면서 번호를 주는 거야. 결국 이런 의심까지 했던 사람이다 한 말이에요. 그냥 무슨 의심을 안 받겠어 제가. 없는 사람이 더 그런 거 할래. 어쨌든 그런 걸로 확인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게 그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반대를 안 하고 조금씩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아메에서 한답시고 물론 아직도 한 말은 이제 바깥에 놓고 있어요. 어쩌면 그만둘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한테 돈을 뜯어갈 어떤 조짐이 보면 나 그만두면 돼.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어쨌든 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사장을 비롯한 나라는 사람들은 뭐 드림나이트나 레일 때 막 돼. 나만 안 되는 거야. 나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지만 이제 제 별명이 빵삼빵삼빵빵삼이에요. 그걸 누가 지어줬냐면 제 스폰서가 저한테 지어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정확사님의 세 번째 레고야.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거든요. 세 번째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암회사업을 열심히 하고 미팅을 성실하니까 미팅 열심히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3번 칸에 김기범을 써. 근데 한 달 지나면 0%야. 지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보다. 근데 다른 사람을 3번에 집어넣고 김기범이 4번에 5번을 밀렸겠죠. 근데 이 선배가 열심히 나온단 말이야. 그래 하면 자세야. 다시 지우고 김기범 써. 근데 겨우 이번엔 또 3%야. 0%야. 그러니까 그분이 3번 칸에 김기범이 썼다 지었다 12번 이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지만 정사단이 입장에서 스폰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한테 그러다가 빵삼이라고 그 별명이 이제 중국 미국까지 이제 퍼져갔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분들이 제 스토리를 알고 있더라고.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만 뭐 링상 그든가 뭐 그래서 저를 알아줘요. 그게 저한테 스토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가끔 저보고 근데 어떤 분이 소개할 때 뭐 의지 한국인 끈기 한국인 모르는 얘기예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 수천 번도 더 했어요. 그만둘 생각 여기까지 왔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 남 밑에서 남 시다바리만 하다 나는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럴 때면 굳이 이쪽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른 일에 뭐 이렇게 회사 일에 집중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나이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핀 인정식을 해줘요. 회사에서 그 장소 곧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가기가 싫은 거야. 왜? 이번 달에도 0%니까. 분명히 내가 6% 가겠다고 외쳤는데 6%는 고사하고 3%는 못하고 20만이 안 됐으니까 집에 와. 그래서 털썩 제가 주저앉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와이프가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제 성향을 알아요. 이 자기 남편이 미팅 장소에 가야 되는데 집에 와 있거든요. 저녁 먹고 그냥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미팅 장소에 안 가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더 이상은 쪽팔려서 못 가겠어.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 마음을 참 잘 알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이야.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쪽팔리고 뭐 이런 거 진짜 사업가가 아닌 거죠. 왜냐면 오늘 또 가서 6% 간다고 했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앞에서 스피치 하는 거 들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다음 달 목표를 꼭 얘기했어요. 다음 달 9% 갑니다. 15% 갑니다. SP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적어요. 누구 이름 몇 퍼센트 간다고. 진짜로. 그러더니 다음 달에 그 시간에 가더니 저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속삭속삭 가. 자, 뭐 안 됐어.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 명단 속에 내 명단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요? 또 안 됐어라고 이런 것들. 참 이제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탁탁 주저앉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 축 처져서라도 미팅 장소로 가 있어야지 방 안에 그냥 주저앉아있으면 뭐가 나한테 득이 되겠어요. 툭 털고 일어나서 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그런 작은 것들이 제가 그만둘 뻔했던 그만뒀으면 지금의 성공이 비전이 못 왔겠죠. 작은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털도 털고 일어났어요. 물론 가서 어깨 축 처지고 그냥 앉아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제 자신의 어떤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6%가 된 거예요.
6%, 1년 반좀 가까이 돼서 6%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만 PB가 60만 PB는 3배 성장해요. 세상 좋은 거예요. 세상 좋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드림나이트라는 데 갔습니다. 제가 1번으로 왔더라고요. 전에는 도망가고 싶어서 쩔쩔했는데 1번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안 오지? 드디어 이제 드림나이트가 딱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인정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뉴핀 3% 나와 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쫙 나가요. 박수 쳤죠.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 6%가 되신 분들 인정하겠습니다. 6% 나오세요. 그럼 제가 나가야 되죠.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데 못 일어났어요. 왜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 임신을 너무 원하면 상상 임신이 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 이거 혹시 상상 임신 아니야? 6%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상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충 내가 이제 6%가 됐으면 스폰서도 이제 주위 사람들 원래 다 알고 있잖아, 미리. 근데 내 스폰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6%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제가 상상 임신으로 착각을 해서 무대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 쪽팔리면 또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일어나다가 못 일어났어요. 뒤에서 툭 치더라고, 누가. 왜 안 나오냐고. 처제가. 처제가 그때 암에서 막 시작했어. 이제 그럼 뭐죠? 제 3자가 이제 입증을 한 거야. 아, 맞아. 나 6%야. 이제 올라갔어. 3자가 증명했으니까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까지는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닙니다. 김기범이라는 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흥분해서 안녕하세요 까지만 생각하지 그 뒤로 생각 못한 거예요. 까매져. 뭐 어떻게 이제 버벅거리고 내려왔어요. 어쨌든 그런 게 과거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남들 해오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었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긍정적이 돼야 된다. 뒤돌아보면 참 제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보더라도 나쁜 쪽을 먼저 보는. 그래서 이제 내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내 긍정적이 되려면 내 성장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ISP 되고 싶은데 까마득해. 외치기 시작한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를 이제 혼자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외치고 난 뒤에 그 번개불이 번쩍할 때 잠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이제 환해진 거야. 하면 된다. 잠깐 환해져요. 근데 번개불이 사라지면 다시 어두워지죠. 또 불안해진 거야. 그 불안을 또 이기려고 또 외치는 거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저는 그 짧은 0.1초를 즐겼어요. 하면 된다. 불 꺼지기 전에 할 수 있다. 꺼지기 전에 해야만 한다.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습관처럼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그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순간만큼은 잠깐 행복해. 불 반짝하는 것만큼. 근데 또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외치죠. 외친 다음에 1초 뒤에 역에서 시커먼 모포를 뒤집었던 귀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유령이. 안 된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아무래도는 거 아니라니까. 네가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마치 그 우리 오락실 가면 두더지 땅 치면 타고 올라가잖아. 똑같은 이게 이제 싫고 두렵고 무서운 또 튀어나와요. 또 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다를 외치는데 이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이름이 하면 된다야. 얘는 하면 된다. 모니터는 할 수 있다. 이 시계는 해야만 한다. 그럼 얘 볼 때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물론 나중에 헷갈리죠. 뭐가 뭔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뭔가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리마인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뭐 그냥 바뀌어. 이름이 맨날 바뀌어. 야, 어제는 하면 된다 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다. 뭐 상관없어. 너 그렇게 하다 보니 훈련이 되더라고요. 제가 두 살을 그렇게 또 지금 대략 이제 디데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교육장이 방리동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가양동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돼요. 미팅 장소에 가면서 혼자 외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할 수 있다, 안 된다 한쪽도 핸들 잡고 막 외쳐요. 그러니까 목이 쉴 만큼 외쳐요. 왜냐면 이기고 싶었으니까 내가. 근데 가끔 이제 길이 밀려가지고 옆에 차고 이제 똑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이 나를 봐요. 저 선팅도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서 막 혼자 움직였단 말이야. 둘이 얘기하면서 막 보래.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치는 말을 막 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 마주쳐, 눈이 마주쳤죠. 어, 나보고 뭐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한테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뭐 미팅 장소에 도달하면 목이셨어요. 정말이야. 왜냐면 내 나라는 인생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적어도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그 만난 지 4개월 4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와이프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는 행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근데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만 살면 행복 보장이 안 되잖아. 그건 해내야 돼, 이건.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 건 둘째 문제야.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직장 생활은 안 되고, 아멘. 근데 나 할 수 있다. 그것을 외쳤던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여기 이게 유리 올라온다잖아요. 그 외국 유리 목포 뒤집었을 때 눈 나온 거,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느려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뭐 시간만 나면, 저는 강의 되면서 중간중간에 하면 된다, 됐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인가 하면 됐을 때가 많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하는데, 제 기억이 대략 이제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그 전까지는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쉽지 않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의 성공이 믿어지는 거야. 전 그때 기억을 정말 잊지 못해. 내가 나의 성공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꿈을 외치는데 그 꿈이 당장 보이겠어? 아니지. 아닌 걸 이기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나의 성공이 믿어져. 어? 내가 나의 성공이 믿어지네? 믿어지네?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로 믿어지네? 나 같은 사람이 성공 안 하면 누가 하겠어라고 믿어지네? 저는 그 경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믿어지는구나. 그냥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이 믿어져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뭐 수많은 것도 있지만 자신의 뇌를 속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자기 긍정적으로 그게 정말 나를 내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공 정말로 믿어져서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성공하겠어? 그러면서 제 피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빵삼빵삼 하다 삼이 6%가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고. 그때 경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큰일 나는 시간이 없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네. 6%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스피치 할 때면 그냥 스피치 하지 않고 자기 현재 피는 얘기해요. 3% 김기범입니다. 다음 달 6%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6%가 됐잖아요. 여지껏은 3% 김기범입니다. 다음 달 6%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6% 됐으니 이제 6%가 입에 배야 돼. 근데 1년 반 가까이 3%라는 게 입에 배어 있으니 이게 안 나오는 거 같아서 3% 아니 6% 김기범입니다. 이게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6% 김기범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9%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나 이제 6% 아니야 9%야. 9% 김기범입니다. 이게 익숙해질만 하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15%가 됐고요. 그 다음 달엔 18% 건너뛰고 SP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SP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제가 꿈에서 SP가 되는 꿈 한두 번 꿔봤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SP가 돼서 너무 행복해서 막 핀바닥 올라가는데 따라라 소리 나는 거야. 깨서 보면은 현실은 3%야.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SP가 됐어요. SP가 됐어요. 예, 무대 올라갔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스피치 못했어요. 흑하고 울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SP가. 어쨌든 제가 SP가 돼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메리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SP였어요. 꿈이. 플랫폼도 아니고 그냥 SP였어요. SP가 되고 나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걸으면은 땅에서 스펀지 쿠션이 느껴져요. 땅에.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회사에 가면 흰색 가운을 입어요. 의사들이는 거. 이제 SP를 박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해. 이거만진 행복이 있는데. 회사 가면 이제 그 자기 캐비넷에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흰색 가운을 입었어. 그런데 그러면 퇴근할 때까지 내 소중한 SP핀이 창고에 갇혀있네? 이걸 내가 용납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핀을, 은색 핀을 뽑아서 가운에 달았어요. 가운이 이렇게 쳐지잖아요. 상관없어.
실험 가운데 제가 이거 SB 들고 다닐 거 실험하다가 이거 맞으면 그냥 배시 웃음이 나는 거야. 세상 너무 행복한 거야. 상사가 너 그게 뭐냐? 그냥 뭐 좀 뭐 뺏지 그냥 하고 넘어가지만 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미 제 술에는 굴러가기 시작을 했던 거야. 큰 술일수록 무거운 술일수록 한번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멈출 줄은 몰라요. 어쨌든 제 술에 굴러가고 싶다. SP가 플레이팅 GP가고 플레이팅까지 딱 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암의 사부를 하면서 이제 함정이 두 군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함정은 플래티늄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다이아몬드 함정이에요. 왜냐면 플래티늄은 이제 그 자양사과가 되는 위치인 거야. 까딱하면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주저앉아. 자양사과로 만족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플래티늄이 되는 거. 이제부터는 내가 플래티늄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을 플래티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자기 플래티늄이 만족하는. 저도 이제 어쨌든 플래티늄 가지고 왔어요.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냥 뭐 거기 매달 무대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축하받으니까 플래티늄까지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플래티늄을 딱 두 레그만 가지고 갔어요. 두 레그만. 그러니까 두 레그 이쪽 성장 이쪽 성장 계단 이제 핀이 올라가는 거야. 플래티늄까지 왔어요. 와 하고 기분 좋았는데 저에게 하나 저에게 준 자극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정치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무리를 해서 리더십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견 다른 분들 보면은 다섯 내고 일곱 내고 움직여. 그럼 그분들은 분류가 얼마 뒤에 지금 같은 플래티늄이지만 펄,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올라갈 것 너무 뻔히 보이는데 나에게는 딱 두 레그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두 레그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핀업이 안 되죠. 플래티늄이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아멘 내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이 조직에서 이 사회에서 퇴출되겠구나. 지금부터 이게 저한테는 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내가 속한 사회를 벗어나면 도움이 돼요. 저한테 또 한 번에 자극이 됐어. 딱 두 레그. 사이드 없어. 소비자도 없어. 딱 두 레그만 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게 저한테 또 한 번에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바다닥 움직이니까. 바다닥.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확신을 해요. 암회삽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야. 견딜만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요. 1년이면 좋게요. 1년이면 제가 마음을 먹고 1년 만에 빵삼빵삼 하다가 1년 만에 플래티넘이 됐고 정말 또 제가 플래티넘에서 정말 마음 먹고 시도해서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어쨌든 제가 아 이거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조직에서 사라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바다도 움직여. 그럼 전에는 누군가의 쇼드 플랜 하든지 초청하는 게 엄두도 안 내던 네가 보기에는 레벨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면박을 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 액티브한 여섯 애가 주룩 나온 거예요. 안 주더만. 그러니까 액티브한 여섯 애가 정도가 주룩 나오는데 뭐 아미는 4번 미팅이 답이잖아요. 내가 1, 2초 차단하면서 어떻게 그걸 사업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 미팅 나오는 거야. 미팅 나오게 만든 거야. 어쨌든 그들 미팅 나오기 시작하고 나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핀이 막 올치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플래티넘에서 이제 펄이 되는데 펄은 세대고 SP 독립 아닙니까? 그 다음 달에 에메랄드가 돼봤어요. 전 그래서 펄을 한 달밖에 못했어요. 에메랄드가 된 다음에 두 달 뒤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 세미나, 에메랄드 세미나에 동시에 참석했던 흔치 않은 경우였었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로서 에메랄드 미팅도 참석하고 다이아몬드 미팅도 참석하고 실제 저는 에메랄드 핀을 이제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에메랄드 핀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트리플까지 왔어요. 그 삶을 제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할 때도 밥 먹으면 된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제가 마음 먹기 전과 마음 먹은 후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마음 먹기 전에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제 성향이 성실해. 부모님으로부터 성실을 뺐어요. 죽을 만큼 성실해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나만큼 어떻게 더 하라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암이사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마음을 먹고 나니 그건 마음 먹은 게 아니었어. 마음을 먹고 결단이라는 걸 한 사람들은 과거에
본인이 결단 안 해서 끝나는 너무 잘 알아. 정말 결단을 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 전 경험을 몇 번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정말 결단하면 1년이면 좋게요. 1년이면 3%에서 플래티넘 될 수 있고 1년이면 플래티넘이 남을 될 수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확신해요. 우리 시스템이 가져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거라면 안 돼요. 근데 이용만 하면 돼. 이용만 하면 돼. 내가 3%를 다이아몬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미팅 나와서 스스로 그런 거야. 그 길만 안내를 하면 다 돼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건 그런 거야. 그런 성공을 지금까지 많건 누리고 있어.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죠. 다이아몬드 계속 올라갔지만 다이아몬드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꿈의 다이아몬드, 상상도 못한 다이아몬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다른 삶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된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교만해진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다 보상 다 받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창창하니까 이제 부모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까지도 이제 집이 없으신 거야. 우리 케어하시느라고. 그래서 집을 사두리자라고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옥탑에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의 수입만 가지고 이게 이제마다 당장 뭐 떼돈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어떻게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조금 이제 두 분이시니까 아담한 집을 사드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이프가 안 된대요. 혹시 명절이라도 같이 돌면 각자 방에서 편하게 자다 가야 되는데 넉넉한 방을 비록 두 분이지만 넉넉한 집을 사자. 고집을 부려서 좀 방 세 칸 이상 되는 넓은 집을 사들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 편해지는지. 그리고 이제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는데 늘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늘 돈 걱정, 빚 걱정, 이자 걱정을 하세요. 어느 날은 한번 가서 어머니 아버지 도대체 빚이 얼마예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뭐 좀 있다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내놓더라고. 하나.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빚이 많아? 뭐 하시길래 농사 이제 이렇게 빚이 많아? 어쨌든 이제 돈 관리 참 잘 못 하신 것 같아. 다녀오세요. 우리가 집사람이 일시불 싹 갚아드렸어요. 그분들의 평생 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와이프가 한꺼번에 다 갚아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주 기분 좋게. 또 이제 어쨌든 제가 장남이니까 뭐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다음번 명절 때 내려가는데 은근히 이분이 또 돈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미안해서 못 내는 게 몇 개 있다 또 그러시는 거야. 뭐예요? 네. 또 그것도 작잖아. 다녀오세요. 딱 저. 인제 빚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단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그런 거를 그런 길을 줘. 물론 초가집에도 이사하는데 보태 드렸어요. 이거 사드리지 못하고 보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잠깐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초가집은 서울에 집값이 비싸. 사드릴 여력까지 안 해요.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또 어떤 단체에서 좀 큰 일을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해요. 저보다도 확실히 우리 이선희 사장이 통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자. 얼마나 해? 저는 뭐 그냥 뭐 천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을 하자는 거예요. 1억? 그 당시 아직까지 우리가 다이아몬드였지만 아직까지 월세 집이었거든요. 뭐 물론 좋은 집이긴 하지만 월세 집이었는데 1억을 하자. 그러면서 아, 우리 앞으로 벌써 있잖아. 아, 나보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알아서 하자. 그죠? 그래서 1억을 기부할 수 있었고, 이제 양가 부모님 틈나면 좀 여행도 보시고 다녀드리고, 지금 늘 말씀드린 게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이제 건강만 하세요. 노후는 우리가 책임집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누리면서 지금은 성공이라는 걸 맛보고 있어요. 되돌아보면 30년 동안 제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았죠. 하지만 아메를 만난 덕분에 이렇게 남들에게 성공이 뭡니다, 비전이 뭡니다, 꿈이 뭡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온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어릴 때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차를 에쿠솔 탈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최신형이었었죠. 에쿠솔 타고 걔네들한테는 그 정도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평범한 거야. 근데 이제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 그 학원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왕안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 중에 내가 에쿠스 한번 타보는 게 꿈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우리 선생님 꿈이 에쿠스 타보는 거래. 뭐냐면 자기는 매일마다 타고 다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삶의 수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처음에 이제 우리 이소희 사장이 애들 이제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 학원 갈래, 미술 학원 갈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둘 다 보내기 힘드니까 뭐 이런 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늘 저한테 했던 애가 우리 애 둘 다 좀 원하면은 둘 다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맛보고 여유로워지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해. 둘 다 하는데 학원 가지 말고 선생님 불러 가정교사로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맛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단 한 번뿐이에요. 누구는 평생을 가난하게 또는 그저 그렇게 살다 죽어요. 누구는 평생을 부자로 또는 여유롭게 살다 죽어요. 물론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 있죠. 그거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를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는 그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 무슨 길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일로? 자영사업을 하시던 분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근데 하면 매출이 올라요. 사업 흔들림 없어. 지금 저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회사에서 다 밀려났어요. 회사 못 다녀. 제 취업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거들은 안 쓸까 덜 쓸까 못 고민해. 암회 사업을 해온 우리들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난 암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수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어쩌면 내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도구가 아닐까. 제가 한참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김지범 정말 한번 죽어보자. 죽어보자라고 맘먹었어요. 남자분들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죠. 군대 생활 힘들죠. 2년 반. 힘들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남는 게 뭐죠? 딱 세 글자예요. 병역, 필. 요 세 글자 얻으려고 군대 가는 거. 그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고참들한테 말도 안 되는 린치 당하면서 참았잖아요. 그래봤자 병역표 세 글자 얻으려고 그걸 참고 견뎌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운명을 바뀌는 일인데 내가 2, 3년 죽어나가지 못하겠냐. 죽어 살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2년만 내 속에는 체면, 내 속에는 자존심 짓밟아버리자.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분들 이제 담배 피신 다음에 꽁쳐 던지고 뒷발로 이 진이겼죠. 내 인생 2년만 진이겨버리자.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미친 듯이 여기 몰인하자. 저는 이제 그때 그 노력의 대가를 지금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출근하지 않아요. 퇴근도 하지 않아요.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해요. 하고 싶을 때 안 해요. 밤새 뭐 하고 싶으면 밤새 뭘 해요. 한참 제가 승마를 즐겼어요. 승마장에 가면 내 말이 있어요. 멋진 말. 오벨릭스라는 아주 까만 말인데 이제 정수리에 그 흰 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요거 다이아몬드야. 말이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주인을 잘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해. 어쨌든 지를 만져주면 좋고 먹이면 좋아요. 어쨌든 그 말을 타고 승마를 해요. 남들을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저는 반대 차선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로. 그들은 길 밀려고 빵빵거리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줄 서 있는데 반대 차선으로 저는 승마자로 가. 내 말이 있어. 까만 말이에요. 말을 타고 일찍 가요. 또 이제 웬만큼 숙달되다 보면 이제 승마장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고 안 하니까. 그런 마치 내가 정말 승자가 된 것처럼 말을 타고 이게 산 쪽으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요, 나에게 자유가 있구나, 자유로운 삶이 있구나, 매어 있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을 누릴 수 있구나. 왜? 30년 전에, 20년 전에 아벨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겁니까? 300만 원 버는 도구인가요? 500만 원 버는 도구인가요? 어쩌면요, 나와 내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도구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져요. 그런 인생, 예. 테니스를 치고 싶을 때 내가 테니스를 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자전거에 또 빠져 있어요. 그냥 따릉이 자전거 말고 얼마 전에는 자전거로 춘천까지 갔다 왔어요. 평일날 한강변을 요즘 같은 날씨에 거기 달리면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에 나는 자유로워.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쉬다가 음료수 한잔하면서 그 한강 바라보면서 꿈에도 못 꾸던 그런 인생을 제 삶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어떤 겁니까? 아메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회예요? 저는 아메가 제 인생에, 내 인생의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또다시 없는 유일한 기회, 최후의 기회, 마지막 기회. 제가 이 사업을 30년 동안 해왔지만 또 아메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거 많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다단계를 포함해서 수많은 일들이 보이잖아요. 30년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를 보는 폭이 훨씬 크죠. 지금에서 다시 내리는 결론은 아메야말로 최고의 도구다라는 생각. 저에게는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내가 아메의 사업을 사랑한 것만큼 아메도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메가 안 믿겨졌죠. 근데 어쨌든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 더불어 사는 사이를 만나고 함께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아메 사랑한다. 아메 사랑해. 아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맞는데 마음이 이게 뭔지 모르게, 이게 이제 실패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어쨌든 아메가 사랑스러웠어요. 저는요, 아메가 정말 사랑해요. 정말 소중해요. 아메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제 내 동료들 회사에서 이제 다 물러나는 상황에 처해다 보니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아메 안에 묻혀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처럼 떳떳하게 자기가 하는 일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제약회사 다닐 때 남들 자부심 가졌다고 했죠. 3년여 만에 실망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맞지만 3년 만에 실망을 했어요. 3년 만에. 뭐냐면요, 제약회사 같은 건 공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돼요. 아니면 독성물질을 결합을 시켜 해야 때문에 독성물질이 많이 이게 막 방출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정화를 시켜서 공기든 물이든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공기 정화시설, 수질 정화시설이 있어요. 회사마다. 그것도 감독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공기 정화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독가스 같은 게 그냥 외부로 배출되거든요. 그거 배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에서 내놓은 지시는 그냥 진행해라는 거예요. 수리하면서 그동안 계속 독가스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약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로는 생명을 죽인 걸 내보내면서 이걸 만들어. 그때 아, 여기도 그냥 장사꾼이구나. 말을 좋은 말 다 붙였었지만 장사꾼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자긍심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2년여 만에. 근데 저는 지금 30여 년을 이 사업을 해와요. 아메 사업의 겉과 속을 다 봤어요. 누려본 사람이죠. 아메는 자랑스러운 기업이에요. 자랑스러운 비즈니스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제품과 마케팅이에요. 그렇다면 믿을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적어도 제 기준으로 볼 때 아멘은 믿음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내가 아멘을 믿었고 아멘을 사랑했고 그리고 아멘은 그만큼 저에게 보상을 줬어요. 제가 이제 지금 트리플인데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중이죠. 전 지금도 더 나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크라운을 향해 가고 우리 그룹의 500조의 담들 꿈꾸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걸 축하해주는 그런 인내가 30여 년을 일단은 트리플까지는 제가 내 성공을 이루었고 이제는 남의 성공을 이루고 도와주는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면 내 성공처럼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수입이 많아지는 거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하고 제 얘기 끝냅니다.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거예요? 그 대답이 여러분을 여러분 원하는 성공의 자리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냥 두서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비전을 격려합니다.